예초기는 대낮 정도는 써줘야 금방 더 문대죠. 예초기의 시대가 왔습니다. 이제 모를 심어 놓으면 풀들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그 풀들도 깎아주고, 테두리의 모들이 풀에 안 치이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. 아유, 이 많은 돈들 한번 깎고 나면 또 처음에 깎은 거는 또 도루묵인데, 반복된 또 예초기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. 으쌰, 한번 더 신나게 깎아볼까요? 예초기 작업을 하는 이유는, 여기는 아직 양파가 심어져 있어 가지고 모가 안 심어져 있는데, 모가 심어져 있으면 여기 뒤뚝처럼 가상의 한 줄은 풀을 안 깎아주면 풀에 치여 가지고 한 줄이 잘 안 됩니다. 마찬가지로 앞뚝도 풀들과 같이 자라게 되면 한 줄은 풀에 치여 가지고 못 크기 때문에 이런 예초기 작업을 해주는 이유도 있고, 농사를 지면서 또 논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는데, 풀이 막 무성하게 있으면 다니는 것도 불편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예초기 작업을 해줍니다. 1년에 벼농사 할 때 한 두세 번 정도는 해주는 것 같아요. 수북했던 풀이 또 깎아 놓으니까 논이 다 또 깔끔해 보이고 좋죠. 또 예초기를 하면 힘들긴 하지만 깎아 놓은 걸 보면 또 아, 깨끗하게 또 농사를 짓는구나 하는 또 그런 마음이 들죠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초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. 이렇게 또 논두럭을 여름 내내 아주 부지런히 아침 저녁으로 시원할 때만 깎으러 다녀야 됩니다.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.
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